최근 증권시장 보면요, 종합주가지수가 2500선을 돌파해서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증권시장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기업 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자금 조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역할은 국민의 자산 형성 역할을 합니다. 증권시장에서는 매일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주식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채권 가격이 오르거나 더 나아가서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으면 재산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을 자본주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심장인 증권시장이 경제 전쟁의 희생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금융위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세계 경제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는 그 경제 전쟁에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이 경제 전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경제전쟁, 금융위기, 이게 왜 일어나고 어떤 것이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부 스스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경제 3적, 무엇이 우리 경제의 앞길을 막고 있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서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경제 전쟁이라는 것이요, 신자유주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레건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 이 두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렇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정경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고 경쟁을 해서 자기가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는 그런 경제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육강식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벌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불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의를 결국 미국과 영국이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신자유주의를 시작한 이유는 자기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 영국 경제는 그 이전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제는 힘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신자유주의를 결국 표방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를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이 어떻게 추진했느냐. 일단 세계 각국에 경제 개방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개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 국경을 열고 함께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방을 요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금융산업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제 열어라. 그리고 자기네 자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업을 사냥합니다. 투기를 합니다. 경영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폭등시킵니다. 그리고 챙겨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행위가 신자유주의의 극단적인 행위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죠.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는 80년대 이후에 자본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면요. 원래 금융산업이라는 것이 실물산업과 연계돼서요.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을 평가하고 국민자산을 형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실물경제와 보조를 맞춰서 발전해야 되는데, 금융산업 자체가 다른 나라 경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되니까요. 실물산업하고 금융산업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금융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 경제를 공략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였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본주의가 추구하던 그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 시장 기능이 파괴되더라.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실물 경제가 위축되니까요.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이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 있는 나라,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기업이 결국은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더라. 여기서 문제는 세계 각국이 이 자본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지면은 다 뺏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니까요. 너도 나도 그 전쟁에 무기를 만들어서 투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통화팽창입니다. 또 그게 뭐냐면 재정팽창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내리고 돈 찍어서 계속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정부마다 세금으로 거둔 재정 가지고 계속 금융산업에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자본전쟁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연료를 투입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시작된 이 자본전쟁은 최근에 이르러서까지 전 세계 경제를 투기의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이렇게 막 분석을 해도 그건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게 안 넘어가는 거네. 예, 됐습니다. 지금 일어났던 그 세계 경제 전쟁이 G2 전쟁이라는 그런 대규모 전쟁으로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이거 하나가 그냥 넘어갔네. 아, 예. 세 번째 거 본 거 안 본 걸로 하세요.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결국 이제 팽배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세계 경제가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금융위기라는 겁니다. 금융위기라 10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10년마다 계속 다형 사고가 터집니다. 80년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자본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1987년 10월 19일 블랙 만데이라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계속해서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증권시장을 투기화하다 보니까 미국의 증권시장이 거품으로 굉장히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들떠 있다가 일부 자본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거품은 순식간에 꺼지는데, 그게 바로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사건입니다. 그게 결국 신자유주의에서 시작된 자본전쟁의 첫 번째 포화였습니다. 이래서 그 후유증으로 상당히 미국 경제가 좀 흔들렸는데요. 9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리를 내립니다. 1990년에 그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8%였는데 그걸 3%로 내려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은 일단 금리가 싸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쉽죠. 싼 자금 가지고. 또 소비자들은 싼 자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또 소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금리를 내리자, 돈을 풀자 해서 대규모 금리 완화 정책을 펴니다. 근데 금리를 8%, 3%를 너무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2년 후에 금리를 3%에서 6%로 다시 올리죠. 3%까지 내려서 그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 불안이 심하고 경제가 이제 자꾸 투기로 들뜨니까 금리를 다시 6%까지 올립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금리를 3%까지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금리가 싸니까 미국에 있던 자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특히 저때 멕시코 등 남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물가 불안이다, 투기가 불안하다, 다시 금리 올리자 해서 금리를 3%에서 6%로 올리니까 멕시코 등 남미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남미에서 금융위기가 생긴 거예요. 미국 자본 다 빠져나가니까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이제 위기에 빠졌다. 그것을 1994년에 남미 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기가 남미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세계 각국으로 전이가 되면서 드디어 1997년에 아시아에 위기가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필리핀, 타일랜드 등 아시아 국가들이 엄청난 위기를 겪는데 그게 이름하여 IMF 위기입니다. 우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아마 제일 타격을 많이 본 나라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2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자본주의는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섰어요. 미국이 야 경제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이래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금리를 다시 한번 크게 내리는데요. 특히 2001년에 9.11 테러 사태 터지면서 경제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내려보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성숙이 되니까 기준금리를 6.25%에서 무려 1%로 내립니다. 미국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급했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 풀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그래 금리 내리자, 그럼 투자가 늘 것이다, 일자리 생길 것이다,
경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금리를 대폭 내렸는데 뜻밖에도 경제는 그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컸다는 건데 무슨 부작용이냐 하면요. 금리가 하도 싸니까 미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층들이 너도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금리 싸니까 집 사자 그리고 취직해서 돈 벌어서 갚자 그랬었는데 경기가 예상대로 살아나지 않으니까 취직도 안 되고 소득도 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주택담보대출이 부도가 나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사태가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월가에서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졌는데요. 특히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무너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근데 문제는 큰일 났다. 이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빨리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금리를 또 내린 거죠. 그래서 2008년에 기준금리를 2.5%에서 아예 0%대 내립니다. 금리 없다. 돈 마음대로 써라. 그런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가서 채권을 막 사들여요. 그럼 채권 대금으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통화 살포라고 합니다. 통화 살포를 했어요.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엄청난 통화 팽창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아주 견조한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위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리고 그걸 지원해 주니까 경제가 살아나긴 하는데 달러라는 돈이 기축통화거든요.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는 달러 가지고 있는 게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돈을 찍어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경제 위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위기가 제일 먼저 수출된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2010년에 남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그런 나라들이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그 여파는 다시 중국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6% 성장 체제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미국 금융 위기의 결국은 이제 효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이에요. 근데 미국만 지금 일단 살아났거든요. 금리가 0%대까지 되니까 돈을 마구 푸니까 일단 살아나긴 했는데 경제가 정상적이 아니다. 이게 이러다가 또 물가 불안하고 투기 불안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미국이 이제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위기 보면요. 이 1987년, 1997년, 2007년, 우리가 2017년이잖아요. 저 공식대로 하면 금리 위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옛날처럼 2년 만에 올렸잖아요. 90년에서 92년. 2년 만에 올렸잖아요. 이제는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2015년 12월부터 서서히 올려가지고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1.25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려면 3, 4%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벼랑간 내렸다가 벼랑간 올리니까 위기가 오더라 해서 이제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금리를 아마 급격히 올리면은 또 다른 위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주식 자금 중에서 40% 이상이 미국 자본이에요. 그 미국 자금 빠져나가면은 증권시장 무너지면서 또 위기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본주의가 자본전쟁에 소용돌이 휘말리면서 10년마다 금리 위기를 겪고 있느냐.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내세운 것이 신자유주의보다 훨씬 강한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웠는데 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심지어는 멕시코와 국경에 담벼까지 쌓겠다는 사람이에요. 물불 안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FTA 개정하라. 말 안 들으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요. 이 자본전쟁에 휩싸이는 세계경제 흐름이 금융위기가 어떻게 갈지 모른 또 다른 큰 불확실성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문제는 세계 경제가 중국과 미국의 양대 거대 경제 축이 형성되면서 대규모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G2 전쟁입니다. 우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물불 안 가리겠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너희 상품 너무 싸다. 관세 물리겠다. 그래서 관세 보복 강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너 위안화 너무 싸니까 너 수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마음에 안 들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국은 까딱 닮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꿈이 뭐냐. 불과 25년 만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 공장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꿈이 뭐냐.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를 달러를 대체하는 세계 기축통화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펴고 있는 전략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드러진 것이 1대1로라는 전략이고요. RCEP라는 전략인데 1대1로가 뭐냐면요. 1대, 대, 이거 협대할 때 그 대자입니다. 로우는 길이란 뜻이고요.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동시에 중국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다시 유럽으로 오는 그런 해양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1대1로예요. 그러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 지역을 중국 경제 영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RCEP라는 그런 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말씀드려서 뭐 죄송합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런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건데 이건 뭐냐면요. 요즘 세계 각국이 그래 너희 나라 우리나라 관세 없애자
무역 자유화하자. 그래서 FTA라는 걸 굉장히 많이 체결하잖아요. 근데 이 RCEP는 중국이 주도화돼서 아시아 지역의 16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16개국 다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16개국이 관세가 없는 동일시장으로 만들어보겠다. 그게 RCEP예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1대1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건설 붐 일으키겠다. 한쪽으로는 RCEP 추진해서 무역을 자유화해서 중국이 거기서 결국 종주국 역할을 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경제를 겨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래 가지고 뼈아픈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 해서 아베라는 사람이 2012년에 당선이 되면서 아베노믹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무조건 영화 찍어내라. 그래서 영화 같이 떨어뜨려라. 그래서 일본 상품의 수출을 많이 해라. 그래서 일본 산업을 다시 일으키자. 그 얘기예요. 여기에 유럽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이제 고립주의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것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은 무조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별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은 그래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고 지금 대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일본도 나름대로 또 무기를 개발하고 계속 세계 경제를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럽은 지들 한번 살아보겠다고 또 나름대로 다른 전략을 펴고 있고 세계 경제가 지금 전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정말로 야극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전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해주세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쯤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전쟁의 포로 상태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래 내수가 튼튼하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힘이 있다. 그래서 내수가 강해야 되는데 지금 내수 보면은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 넘으면서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경제가 성장하는데 거의 절벽 상태는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노믹스 이거 가지고 한미 FTA 개정하라. 가전 제품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취하겠다 등등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베는 영화 계속 풀어가지고 수출 늘리겠다. 안타깝게도 일본 상품 수출 시장과 우리나라 상품 수출 시장은 거의 절반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럽 경제가 지금 고립주의로 들어서면서 불안하니까 수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걱정이 중국 경제입니다. 처음에 중국 경제가 90년대 후반에 개방을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국 경제는 우리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상품을 수출하고 기업이 진출하고 우리 경제 살아나는데 성장하는데 발판이 됐었죠. 이제는 기회의 땅이 아니고요. 공포의 땅입니다. 우리 기술 가진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 쌉니다. 그래가지고 못 만드는 상품이 없고요. 거의 경쟁력 우리 따라잡은 상태인데 물량 공세로 나오니까 저가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조선 이미 이제
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운 무너지고요. 이거 주력 산업들이 중국 어떤 산업 발전에 숨이 막혀가지고 지금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해운이나 조선이나 철강이나 유화나 건설이나 뭐 등등 이런 주력 산업 빼고 뭐 있느냐? 있는 게 반도체, 그다음에 IT 이 정도인데요. 그것도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언제 발목이 잡힐지 모릅니다. 이렇게 치면은 자칫하면은 중국 경제 쓰나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완전히 다 물 마시고 주저앉을 그런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가로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쟁의 포로 상태로서 아주 구조적인 위기다. 엄중한 위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대로 가면 그냥 놔두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절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역전쟁의 포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수는 계속 침체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사드 조금 뭐 이거 완화된다고 하지만은 중국은 사드를 완화해서 관광객 보내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 다시 방송에 출연시킬지는 몰라도요. 근본적으로 중국은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한국 기업들 제쳐라.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막 쳐주겠다.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드 이게 조금 보복이 풀렸다고 해서 중국의 공격이 멈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산업 파고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국도 한미 FTA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불안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역시 북한 핵 위협이죠. 핵 위협이 계속되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의혹자본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기업들 투자 안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들이 겁나니까 불안하니까 소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의혹자본 빠져나간다? 기업들 투자 안 한다? 소비자들 소비 안 한다? 그러면 생명력 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위협 요인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력 산업들이 지금 자꾸 이제 중국에 밀려가지고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지난 50년 동안 먹여 살려온 지금은 철강, 조선, 해운, 유화 이거 다 지금 비틀거리고 있고 언제 중국한테 결국은 이제 압도당할지 모르는 걸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산업 기반이 이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위기 시작됐어요. 경제가 아예 청년들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 졸업해봤자 거의 절반이 취업 제대로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요. 여기에 가계 부채가 엄청 많다 보니까 가계 부분이 자칫하면은 연쇄부도에 처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대내적으로 위기가 악화한다? 산업 기반이 정말 무너진다? 이러면 가계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는 거죠, 뭐. 그럼 그게 경제 위기인데 이 경제의 위기는 그래 돈 풀어 빨리 살려내 정부가 돈 좀 풀어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산업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절대적으로 엄청난 그런 이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위기다 해서 이제 절대 경제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하나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정책 리스크라는 건데 이때 정부가 그래 경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참읍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산업 일으킵시다. 산업구조 개혁합시다. 구조조정합시다. 노동개혁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이거 표 떨어지는데 그저그저 표지마 이렇게 해도 표가 내리는데 만약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정치논리로 편다면은 그거는 결국 쓰러지는 경제 아예 바다를 밀어넣는 거예요. 정책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패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만을 살리겠다. 이게 국민을 위한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 굉장히 잘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경제가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전쟁의 위험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 그렇다면은 야 그거 뭐 전쟁은 좀 고통스러워도요 이기면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지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우리 경제는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세계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외국 자본, 이게 우리 경제에 숨을 막는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정치권은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서, 오로지 집권만을 위해서 싸움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본 권력, 대기업들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시장 독점하고 세습 경영하면서 돈이나 벌자. 이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외국 자본은 그래 한국 경제 보니까 빈틈이 많다 파고들자 가서 기업 사냥하자 돈 좀 벌어보자 아주 엄청난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 이 세계에 적게 둘러싸여서 가지고 경제력 집중 계속되잖아요.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잖아요. 소득은 점점 양극화 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 빚이나 쓰자 그래서 가계부채 기업 부채, 심지어는 정부 부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가계 부채 1,400조 원이잖아요. 정부 부채 지금 600조 원 넘는다고 하지만은 그 연금 부채 같은 거 다 같이 합치면은 정부 부채도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들만 부채가 없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영세상공인들 빚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 저 기업 부채까지 하면 2,500조 원 정도 되는데 전부 합치면은 5,000조의 부채 공화국이에요. IMF 때 이렇게 빚 많지 않았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때 빚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빚이 많아요. 이렇게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위기가 터지면은 그다음 이제 대응할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너무 정직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적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스스로 지금 우리 경제가 그냥 주저앉는 그런 어떤 이제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도 뭐 큰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세계에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국가 지배구조를 보면요 정치나 경제나 다 독점입니다. 독점 정치고 독점 경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치 보면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여권 또는 보수계층, 김대중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진보계층,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죠. 그 두 정파가 우리나라 정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줄 서야 돼요. 그리고 돈도 내야 돼요. 그리고 말 들어야 돼. 국회 입성하면 시키는 대로 손만 들어야 돼. 이게 정치입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선거제도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그 1위 대표제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보면요. 여기까지 3명이 후보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한 사람이 40표 얻었어. 40% 얻었어. 또 다른 사람이 30% 그렇게 얻었어. 그러면 40% 얻은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겠죠? 그러면은 청와대 입성을 하게 되면은 권력을 독식을 합니다. 국민은 40%밖에 지지를 안 했어요. 근데 국민이 주는 권력 100%를 40% 지지를 얻고 당선된 사람이 독식을 합니다. 자리 다 하나 나갔습니다. 국가재정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이 돼야 권력을 독식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선을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면서 지역감정 고조시키고 우리는
젊은 세대를 지향합니다 해서 세대 갈등 시키고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일합니다. 빈부 갈등 유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나라를 분열시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치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을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당선되기 위해서 권력 잡기 위해서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한국 정치입니다. 특히 야 정부 잘못했어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너 빨갱이지. 색깔까지 뒤집어씌워요. 그게 저보고도 좌파래. 저는 오른손만 쓰거든요. 우파예요. 이런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잘못한다 얘기하면 좌파니. 그래서 이 정말 정치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가 독점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대기업들이 계속 특혜줘서 커왔단 말이에요. 시장을 독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결국 이익을 독식한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계속 압박받는 거죠. 근데 알아보면 지금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독점하면서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 되고 있고요.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싸우는데 우리 사회가 같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다. 여기에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소외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50년 우리가 빠른 속도로 발전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독점 체제로 발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한계상에 왔다. 그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치는 우리의 적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독점 자본 이것이 자본 권력 이것이 3대 적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재벌들 정말 많은 기업을 일으키고 수출 많이 하고 경기 이만큼 일으킨 공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대기업들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 이렇게 컸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게 인정하자 그런 얘기. 그런데 문제는 너무 특혜를 부당하게 받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많이 희생시켰다. 경제를 왜곡시켰다. 이런 면에서는 비난받을 건 받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죠. 근데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러분들 놀이터 가면 어린이 타는 시소 있잖아요. 그 시소는 어떤 시소를 봐도 그 받침대가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소에 받침대를 이쪽으로 한번 갖다 놔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이쪽은 누르기는 힘듭니다. 근데 누르기만 하면 이쪽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 보면은 받침대를 재벌 기업들을 위해서 아예 이쪽에 갖다 놓고 각가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으로 눌러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엄청난 그 이익이 생기는데 독점 현장이 생기는데 그게 다 그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비리 구조가 이런 경제 구조를 가져왔다. 근데 여기서 이거 눌러주는 건 봐보세요. 뭐 사업에 대한 인허가, 그다음에 금융 지원, 조세 지원, 심지어는 환율도 대기업들이 원하면 조정해 주거든요. 불공정 거래 눈 감아 주거든요. 그다음에 세습 경영 눈 감아 주거든요. 심지어는 인플레이션까지 조정을 해 주는데 인플레이션 조정해 주면은 재벌들은 뭐가 좋습니까? 인플레이션 조정해 주면요. 은행 빚을 인플레이션이 갚아줍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싸지니까 은행 돈을 쉽게 갚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상환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 고마운 거는 인플레이션만 되면은 땅값은 인플레이션은 몇 배씩 뜁니다. 그러니까 땅 잔뜩 사놓는 거예요. 은행 돈 갖다가. 그러니까 은행 돈 갖다 땅 사놓는다? 이런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시켜준다? 그럼 그 지금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인플레이션 은행 빚도 갚아주고 땅값도 올려주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특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이익을 보느냐. 산업 독점하고 시장 독점한다. 심지어는 경영 잘못하면 구제금융 해주더라. 심지어는 부채까지 탕감해주더라. 상속과 증여 계속
허용한다. 심지어는 물건 수입 이거 막아주세요. 그럼 막아주더라.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특히 자기 뭐 자녀, 친척 이거 계열사만다라고 일감 몰아주기 해도 그냥 놔주더라. 그 다음에 순환 출자에서 족벌 경영이라도 그냥 놔두더라. 부성성 투기 이거 그냥 놔두더라. 그래서 보통 특혜를 많이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뭐 특혜 정당하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일부 대기업의 특혜가 집중된다는 얘기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근로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회가 차단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손해고요. 이게 결국 경제를 뒤뚱거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경제 뭐 재벌 비판하는 사람들 보고 뭐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인데 재벌 비판하느냐 너는 좌파냐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던 재벌경제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은 인정하더라도 문제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익자본이 또 3대 적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보면은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배구조 굉장히 취약한데 어떤 지배구조냐 하면요. 순환출자를 하면서 족벌 세습을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요. 보통 재벌기업들 뭐 7, 80개씩 계열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계열사가 B계열사에 투자하고 B계열사가 C계열사에 투자하고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에 투자하면은 지들끼리 투자를 하면은 외부적으로 기업주는 돈 얼마 투입 안 해도 여러 기업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환출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아들, 손자 계속 세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독점하면서 이익을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 근데 이러한 구조가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사냥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뭐냐면은 그 순환 출자로 이루어진 그런 기업 집단 중에서 주력 기업, 모기업 이것만 공격하면요 전체가 흔들려. 경영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주가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 사냥이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거죠. 그래서 결국 97년에 외환위기 왔을 때 물론 우리 잘못이겠죠. 근데 그때 주가가 1998년 5월에 종합주가지수가 27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개방하라 그런 게 다 열었어. 근데 그때 의익자본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주요 금융기관들 주식 매집했는데요. 그때 삼성전자 지분이, 외국자본 지분이 70%가 넘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국민은행이. 그 당시에 외국자본 지분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포스코 다 50,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소유권으로 보면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외국자본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구조조정해라 요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로자 많이 해고시키고요. 인수합병하고 그래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뛰어가지고 2,200, 드디어 2,500까지 왔잖아요. 그때 270에 들어와서 지금 팔고 나가면 10배가 더 남는 거 아닌가? 근데 외국자본은 기다리지도 않아요. 중간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단 들어오면 오르거든. 외국자본 들어온다 소문만 나도 오르거든. 그럼 지는 들어가기만 한데 내 눈 감고 그러면 눈 떠보면 올라 있어. 그럼 팔고 나가.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같이 자다가 심심한데 저쪽 한번 가볼까 또 와. 그럼 또 올라가.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중심에 외국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뜯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부유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대외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에 증권시장이 그 사람들의 놀이터다
이런 어떤 뭐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우리 경제 현실이다 뭐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대로 그냥 갈 순 없잖아요.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전쟁의 승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죄이나믹스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이제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이나믹스, 문재인 경제 정책을 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데, 너무 경제력이 집중되고 산업 구조가 왜곡이 되면서 가계 소득이 없다, 실업자가 많다, 어떻게든지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 가계 소득이 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소비가 증가해요. 소비가 늘면은 시장에서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가 늘겠죠. 일자리가 늘면 이제 취직을 하고 돈을 버니까 가계 소득이 늘죠. 그러면 또 소비가 늘는 거하고 기업 투자가 되고 이런 선순환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많이 일으켜서 혁신성장체제를 갖추겠다. 이게 문재인 경제정책의 기본 내용이에요. 지금 이걸 위해서 뭐 많은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뭐 장관도 임명을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전후기 해서 한번 경제 살려보자 이런 얘기인데, 과거의 정책과는 좀 다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경제는 중요한 게 가계니까, 그리고 사람이니까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자. 그러면서 굉장히 뭐 좋은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가계 소득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선 최저임금 인상하라. 그리고 비정규직 없애라. 근로시간 단축해라. 등등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건 간에 경제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아팠을 때 약을 먹는데 그 사람이 약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약이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없는 약만 먹으면 약에 취해서 그냥 쓰러져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저런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꼭 반격을 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게 시장의 반격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벌써 자영업, 중소기업부터 경영이 악화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내보내요 사람. 그리고 A의 사업을 안 해.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고 기업하는 걸 회피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와중에 또 부동산은 이거 투기 근절해야 된다 해가지고 8.2 부동산 정책, 12.4 부동산 정책 이런 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투기 막는 거 좋긴 좋은데, 이게 그것만 막으면 좋은데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법인세 정말 그 이익 많이 버는 초대기업, 그다음에 소득 많이 버는 이 초고수층 증세를 하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부동산 대책 이걸 마련해서 투기를 잡는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건설 경기는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다 잡다 그냥 집이 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증세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야 그러면 투자 안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경우에 자꾸 이제 내수가 더 침체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세 대책 때문에 투자율. 그러면 이쪽에서 경영이 악화된다, 기업을 회피한다. 그럼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겠죠. 소득이 줄어들겠죠. 이쪽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한다, 증세 대책한다,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내수가 자꾸 침체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는 내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내수가 더 침체되는데, 이 정책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게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 생기겠죠. 그럼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거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은 그다음에 기업들 더 경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저런 정책, 이런 정책을 펴는 건 좋은데 경제가 수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장의 반격입니다. 지금 아직 뭐 죄이나믹스가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은 일이지만은, 이런 부작용의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용 능력을 길러가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중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일단은 뭐 재정도 더 저 팽창하고 저런 어떤 소득도 늘리고 이래가지고 경제에 좀 물을 붓는다.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면 그다음 펌프 이제 이 질을 하면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펌프에 마중물을 붓을 때 물을 퍼올릴 수 있으려면은 펌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난 펌프에 암만 마중물 퍼부어야 물 올라옵니까? 고장이 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쟁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숨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 퍼부어야 이게 정말 제대로 물이 다시 올라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어떤 이 대책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문재인 정책이 실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정부가 일단은 내년도 예산도 7.1% 증가해요. 경제 성장률은 3% 하는데 예산을 7% 이상 증가시킨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돈을 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중물 퍼부어서 물 올라오면 좋긴 좋은데 이게 안 올라오더라. 그리고 그냥 오히려 더 부작용만 나타나더라. 그럼 자꾸 이제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국채가 자꾸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암만 풀어봤자 이게 잘 안 되더라. 물을 마중물을 보는데 물이 안 올라오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책이 실패하면서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의 부작용으로 반격을 받으면 이제 경제가 오히려 가라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부족하잖아요.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이러면 또 이제 뭐 이 정책 펴려고 하면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악순환의 정책 리스크가 발생한다면은 그 결과는 정부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만큼은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제이노믹스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악순환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건 비판하고 좀 알릴 그런 필요가 있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뭘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3대 적이 있다 보니까 이 보통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경제를 아직 근본적으로 또 고치면서 새로운 제2의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경제 민주화 해야 되죠. 맨날 정치구로 말만 했다 끝낼 것이 아니고 경제 민주화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기업할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금수저만 돈을 버느냐? 왜 인류대학생 졸업생들만 취직하느냐? 누구나 자기 소질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고 기업할 수 있는 기회의 민주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지금 이게 기회가 편중돼 있으니까요. 그냥 산업구조도 대기업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꿔라. 그렇게 하면서 미래 산업을 빨리 일으켜라.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경제를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제를 만들라. 그럼 일자리가 대거로 창출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만드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미래 산업도 발전하고 성장 동력도 회복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그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그런 분배 정책 펴라. 그럼 가계 소득이 증가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세금 많이 거치면서 보편적인 어떤 좀 복지를 할 수 있을 거다. 그 양과 해서라면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점점 해소되면서 나라가 이제 올바르게 발전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리고 또 고쳐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떤 일이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올바르게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다가 암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계속 약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마취제만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정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와 올바른 어떤 대안이 절실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미국 자료입니다. 1948년부터 73년까지 미국 경제 생산성을 보니까 97%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보니까 91%가 증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근로자들한테 다 배분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73년부터 2011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생산성 증가 보니까 94%인데 임금 상승 9%밖에 안 됐다. 무슨 얘기냐면 자본가들이 경제 성장의 이익을 독점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미국 경제 살리겠다, 영국 경제 살리겠다 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니까 이제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모순을 안고 지금 뒹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본주의는 기계가 자본이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익을 갖다가 가지고 차지하고 소비를 하는 건 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적 자본주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펌프를 빨리 고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소득주도 성장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안 고치고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시장의 반경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강의 많은 좋은 내용을 전달할 저 자신은 없어도요. 시간 내에 끝내는 자신이 있는데 한 1, 2분이면 끝나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 우리가 60년대 경제 성장을 시작할 때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야, 우리도 하면 된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경제를 일으키자는 그런 사회 통합이었습니다. 그 바로 사회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살게 됐다고 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권은 아예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없애자. 그래서 60년대 우리들이 가졌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치, 지들을 당선되기 위해서 맨날 평가내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경제를 위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느냐, 생산적인 정치라는 거예요. 여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이익 독점하고 세습하는 거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일이 감옥 갈 일밖에 없잖아요. 제발 제대로 경영하라. 그래서 기업으로서 사회 책임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정부도 각가지 규제 만들어내면서 나라를 지배하는 관료주의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규제 네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는 파스티브 시스템입니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게 건 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것만 환경 때문에, 이런 것만 인권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그게 네가티브 시스템인데 그걸 바꿔서 관리지 없애고 정말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한 얘기고요. 이게 정말 언론이 문제인데 그 정치가 평가를 싸울 때 그 편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언론인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다 발명해냅니다. 싸울 때 그래가지고 한겨레 조선 보면 똑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 그래서 걸길에 길거리에 나가 싸우게 만드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은 오히려 이거 사회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싸움을 말려야죠. 정치권 못하게 해야죠. 지들도 한 편이 돼가지고 같이 싸워. 그리고 부추겨. 그리고 앞장서. 이게 언론입니까? 그게 또 의외로 광고에는 약해. 돈 준다 그러면 다 기사 빼줘. 이런 언론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바로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제발 보수, 진보, 진영 논리 가지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라. 지들 말대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팬텐 올려라. 방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고 정치, 언론, 대기업, 정부 적폐청산해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야, 이 나라가 변한다.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움직이자. 나도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회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거든. 경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입니다. 사람들이 강한 의지 가지고 다 같이 팔을 걷어올리면은 그게 한강의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50년의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을 마감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절실한 것이 사회 통합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